한국 선원 신도님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만 신도님 모이시는 거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 드물어요. 근데 한국 선원 올때좀 보통 일입니다. 이렇게 심심 커서 불법을 듣기로 나오시는 거참 우리 수보스님이 좀한 가지 여러 가지 가운데 아주 훌륭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신도님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큰 대중으로서 모이는 것 굉장히 우리 한국 성원이 자랑스러운 일이며 대한불교의 아주 중요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너무너무 아주 큰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자리까지 나오는 일이 저 수보스님이 아주 그폭 높으신 마음으로서 초대해 주시는 게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신도 회장님과 우리 한국 선원이 그 운영자들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며칠 있다가 제가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서 한국 불교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불사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먹는데 이제 나와서 저 2주일 전에 동안 거 마치고 나와서 시내로 내려와 가지고 이 세상 볼 적에 참 동안 거 들어가기 전그 나온 뒤 정말 얼마나 큰 변경인지 이제 좀 요새는만 굉장히 가슴이 아프게 느껴요. 금융 위기, 정치적으로도 미국도 한국도 뭐 중국까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정말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 옛날 그렇게 좀 약간 안정하고 잘 먹고 살고 있는 일이 많은 그 해석자들이 언론 해석자들이 말씀하는 게 완전히 그거 좀 옛날 세상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좀 새로운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르게 정말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 정치 1위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좀참 다른 세상이요. 그래서 그거 참 중요한 일이며, 이거 세속적인 약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분별했습니다. 그냥 종교 1위 산중에서 우리가 깨끗이 해가지고 세속일이 세속이었다. 근데 난 지금 한국 성원을 와보니까 이렇게 평일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공부하시는 일이 무슨 머리 깎이는 일보다도 덜 훌륭하다고 덜 수행하는 모습 아닙니다. 그래서 세속이나 산중 그런 정신 우리가 약간 좀 떠나서 지금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살이 있는 화두, 우리 코앞에 나타납니다. 코앞에. 옛날 우리 불교는 그냥 화두는 어떤 책, 어떤 선승, 어떤 중국 스님이나 중국 스승하고 사이, 제자 사이에 생기는 약이나 어떤 에피소드 풀어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화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요새는 우리가 볼수 있어요. 우리 사는 게 자체가 살이 있는 화두입니다. 우리 사는 상태, 이 상태 그대로 살이 있는 화두입니다. 우리와 화두 둘이 아닙니다. 우리 공부는 여기 안국사원에서나, 조계사에서나, 화계사에서나, 봉암사에서나, 저기만 공부해가지고, 매일매일 뭐 아니면은 뭐 안고대나 아니면은 100일 동안 그저게 공부하는 거 그렇고 여기 나의 일상생활 둘이라고 좀 주장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할수 있었지만은 머리 깎은 사람들은만 산으로 들어가서 공부했다. 나머지 우리 분들은 그냥 뒤에서만 도와드렸다 하는 거였지만은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볼 적에 이 살에 있는 게 자체가 화두요. 화두요. 화두입니다. 우리 연사스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새는 전 세계로 그 똑같은 위기, 똑같은 걱정, 똑같은 근심 있는 것은 옛날에 공산주의 못 사고 자본주의적 좀잘 사는데 요새는 다 똑같은 맛을 보면서 똑같은 위기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걱정,
이 변경돼서 씨앗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무 돼요. 나무 되는 기간 몇 년 걸려요? 10년, 20년 동안 그냥 과일 만들지 못해요. 근데 10년, 20년 동안 쭉 그 나무가 햇볕 받아가지고 물 땅 속에서 에너지도 받고 크고 커지고 커지고 커지면서 나무가 어느 시간 지날 때까지 못하지만은 어느 날부터 심는 다음에 한 몇십 년 있다가 꽃꽃이 나타날 수 있어. 그 꽃꽃이 시간 계속 지나하면서 열매 나타나요. 열매도 커지고 피우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과일 돼버려요. 지금부터 시간 좀 더 빨리 가면은 과일 한 색깔이요. 한 색깔이요. 근데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한 조개, 그 과일 조금 시간 조금만 진행하면은 그 과일이 한 족만, 한 족에서만 색깔 좀 좋고 다른 족도 색깔 좀 아직도 안 좋아요. 먹을 수 있는 과일 아니니까. 근데 좀 이기고 이기고 이기면은 전체 다 똑같은 색깔이요. 똑같은 색깔 돼버려요. 같은 색깔, 같은 향, 같은 맛이 돼버려요. 그거 이긴 과일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간 좀 더 조금 며칠이나 더 진행하면은 어려운 점도 한쪽에 나타납니다. 어려운 점도 쪽. 색깔 좀 이상하게 돼버려요. 한쪽에만. 그때부터 아직도 좀 향이 더 좋고 맛이 더 좋지만은 빨리 먹어야 될 일이다. 이거 오래 있을 수 있는 컨디션 아닙니다. 그 점들이, 이긴 점들이 나타날 때부터 좀 더 많이 생겨요. 전체 다. 이거 시간 얼마 있다가 완전히 다, 이 전체 다 이겨가지고 또 다른 색깔 돼버려가지고 또 냄새도 강해지고 완전히 썩인 상태 돼버려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근데 그 씨앗부터 씨앗은 땅으로 들어가서 나무 돼가지고 나무는 쭉 커져가지고 꽃꽃이 열매 과일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었어요. 오랜 시간. 근데 과일 나타나기부터 한 색깔에서 좋은 색깔. 그 다음에 전체 다 좋은 색깔부터 완전히 익기까지 아주 짧은 시간이다. 아주 짧은 시간이다.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점도 나타날 때부터 완전히 서기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완전히 그거 어제 서기가지고 누구도 먹지도 못하고 오렌지 보를 수밖에 없는 과일 되기까지 한 눈빛만이요. 눈 감으면은 보이지 못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때 그 과일 버려야 돼요. 완전히 석였어요. 근데 그 과일 속에서 무언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석은 모습, 굉장히 어려운 먹지 못하는 일이 돼버렸지만은 그 과일 안에서 무언가 있습니다. 씨앗, 새로운 씨앗 생겼습니다. 그 과일 완전히 그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새로운 씨앗이 새로운 나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여기 안국사원에서 다 공부하는 분들이요. 마음 공부, 간화선, 화두선 공부하시는 분들로서 누구보다도 이 사찰이 신도님들은 수자 신도님들이 아십니다. 그 씨앗. 우리가 그 씨앗 찾아야 겉모습, 우리 사회 겉모습이나 우리 정당의 겉모습이나 우리 경제의 겉모습이나 우리 사찰의 겉모습보다도 이 사람 좋든 나쁘든 같이 공부하는 사람 잘 되든 안 되든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화선, 화두 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한 가지 사실은 씨앗. 내가 그 씨 찾아야만 이 썩은 상황은
또 새로운 생명 될 수 있고 나는 이 어두운 세상 위에서 일이 좋은 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굉장히 그런 어려운 점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어렵다 쉽다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 의심하는 그런 마음 어떻게 잘 사용해야 정말 나의 마음 열려 가지고 깨닫고 사회 위에서 베푸는 실천할 수 있는지 우리 불교에서 특별히 잘 가르쳐 줍니다. 불교에서는 고전 불교에서 깨닫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그 마음 자세나 이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야 강조해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면 빠지면은 하나도 빠지면은 깨닫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이 세 가지 있어야 우리 공부가 잘 될 수 있다. 이 하나,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빠지면은 우리 공부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매일매일 절에 와서 정진하거나 절하거나 염불하거나 주력하더라도 좋은 결과 가질 수 없어요. 대신심. 사실은 모든 종교들이 신심 강조합니다. 신심. 믿음. 믿는 마음. 무엇을 잘 믿어야, 100% 믿어야, 간절히 믿어야 나의 공부가 잘 될 수 있어요. 종교들 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그 회사 리더십 믿고 우리가 좀 나라에서 아무리 우리 어떤 대통령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리더 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그분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라는 좀 완전히 망하지 않겠다. 완전히. 어려운 점 있을 수 있지만은 믿음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 위에서 어떤 회사 위에서 우리 경제 위에서 또 우리 종교 생활 위해서 모든 종교들이 신심 강조한다. 근데 보통 종교들이 신심만 맹목적 신심만 강조하니까 오직 믿어라. 오직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믿지 않으면은 이 종교인 아니다. 그런 구별하는 식으로 보통 종교들이 신심 사용합니다. 불교에서도 우리가 신심 강조합니다. 저 보스님이 신심 대단합니다. 저 스님이 그렇게 스님 생활 오래 하시지만은 신심 다르지 않았다. 신심, 우리도 신심도 강조하는데 불교의 신심, 불교에서 여러 사차들이 우리 조계종이 모든 사차들이 인도에서도 대만에서도 일본이나 중국, 티벳까지 강조하는 신심은 다른 종교와 다르게 맹목적으로 믿는 신심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교리 없이 그냥 무조건 믿으라 증명하지 않은 신심 아닙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바로 전에 부처님이 마지막 말씀 이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부처님이 제자도 보시고 제가 45년 동안 여러 가르침 남겨드렸습니다. 여러 말이 했습니다. 45년 동안. 근데 나의 말 믿지 말라고 했어요. 나의 말 그대로 무조건 믿는 거 안 됩니다 하셨습니다. 나의 말 믿지 말라고. 내가 그 말 했기 때문에만 믿으면 안 됩니다. 나의 말 시험해봐야. 나의 말 테스트해보라. 내가 뭐든 했던 말이 확인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무조건 그 말 자체는 믿는 게 안 됩니다. 확인해야지. 여러분이 공부 통해서 나의 말 어떤 옳지 않든 확인해 보라. 그래야 진리 나오면은 진실되면은 내가 진리 가르쳤다고 알 수 있고 안 된다고 알게 되면은 내가 거짓말 가르쳤다고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나의 말 확인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종교 지도자 이 수행이 세우신 부처님이 나의 말 그대로 믿는 것보다도 나의 말 확인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미국에서 유럽에서 서양 사람들이 불교로 접하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불교로 접하는 이유 한 가지는 서양 사람들은 그런 불교의 그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 잘 받아들입니다. 어떤 다른 종교보다도 특히 어떤 맹목적인 어떤 신앙 종마 떠나서 어떤 정서나 감정 강조하는 그런 바탕보다도 지도자가 제자한테 부처님이 당신 제자들한테 그 책임 남겨주셨어요. 내가 그 말했기 때문에만 믿는 게 안 된다. 너희들이 그냥 확인해보고 너희들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진리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그 굉장히 멋지는 가르침이요. 엄청나게 멋지는 가르침. 특히 우리가 현대인들로서 우리가 의심 강합니다. 의심 강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부처님이 말, 부처님 그 말 했기 때문에만 내가 믿어야 되겠다. 뭐 좋아. 시작할 때 우리가 들어와서 그냥 삼보 좀 잘못이고 하지만은 공부하면서 우리 화두 틀고 공부하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틀고 하면서 여러 잡생각도 왔다 갔다 갈 수 있어요. 이런 생각 그런 생각. 이 스님이 보면 그 스님이 보면 이런 교리 그런 교리 이런 말 그런 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화두 틀고 공부하면은 그런 나타나고 사라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한 가지 움직이지 않은 그 한 가지 가까이 보면은 그거는 우리 화두 확인해 줄 수도 있고 우리 공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깨달음이다. 깨달음. 그래서 불교는 대신심 필요합니다. 근데 이 대신심 어떻게 표현하냐고 하면은 우리가 아플 때나 아니면 누가 나의 그 직업, 저희 그 길거리에서 누구 나의 포켓북이나 지갑 훔칠 때 내가 도움을 필요한 가운데 그 아저씨도 세 명도 나타나면은 한 아저씨는 수영복 입고 또 다른 아저씨는 뭐 저기 그 야구 그런 복도 입고 그러면 또 다른 아저씨는 경찰복 이렇게 입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도움을 필요할 때 즉 그 아저씨도 못해 누구 선택하겠습니까? 그 경찰 아저씨. 그래서 우리가 그 복 보고 경찰 복 보고 그 수영복보다도 둘 다 다 잘 생기고 잘 저 몸치가 저희 그 뭐 운동하는 좀 편이지만은 누구보다도 그 경찰 아저씨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믿는 마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경찰복 입는 아저씨한테 무조건 갑니다. 그렇지? 똑같은 아저씨도. 우리가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서 불교로 들어와가지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부처님을 믿습니다. 아 진짜 부처님이 주장하셨던 모든 말이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 신심 올바른 신심 돼버려가지고 깨달음으로써 나의 본성품과 부처님이 강조하시는 그 본성품 똑같은 현실입니다. 똑같은 본질
그런 확인, 대신심 돼버리면은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신심 강조하면서 아주 열린 신심.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불교 인정하는 거, 다른 종교들이 오로지 믿어라. 오로지 그 경찰 아저씨만 무조건 믿어라. 그 사람이 하는 거, 주장하는 거,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모든 거 오직 믿어라. 그 사람이 모든 일 믿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도인, 참 도인은 나쁜 양초 들고 있는 부처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쁜 도인 어떻게 좀 따라, 올바른 도인 어떻게 모시냐고 하면은 나쁜 사람, 양초, 어두움 속에서 양초 들고 댕기는 나쁜 사람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 나쁜 사람의 그 사람, 그 양초 들고 인도해 준 사람, 그 사람에 집착하면은 안 돼. 그 사람을 믿는 거 아니라 자기 틀고 있는 지혜, 자기 틀고 있는 빛을, 빛, 따라하면은 올바른 길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 강조합니다. 부처님이 말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우리가 부처님이 모든 말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 껍질뿐만 아니라 우리 공부 통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접하는 이유는 이게는 나의 공부로서 나의 laboratory로서 이런 주장했던 일이 확인하고 중생도 제도할 수 있다고 하는 공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분심. 분노 나는 마음, 우리가 대분심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신도님들이 좀 오해하는 일부분. 분심은 대분심 또 분심 우리 공부 위해서 무슨 도움 되겠어요? 분노 나는 일이 우리가 피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세상 볼 때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볼 때 어떤 참사, 여러 사람들로 죽거나 어떤 어려운 애들, 아프리카에서 애들이 막 음식 없고 약도 없고 옆 나라는 계속적인 그 전쟁 나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세상 가운데 애들이 음식도 못 받고 약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노 같은 거, 어떤 화 존재적으로 납니다. 좋은 사람들이 나쁜 일 겪어가지고 나쁜 사람들은 항상 잘 살고 우리가 그거 볼 때 뭔가 안에서 이 세상 돼서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들고 살았습니다. 텔레비 보면서 뭐 그렇게 월남전쟁 그렇게 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착하고 가난한 월남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머리 좋은 나라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난 어렸을 때부터 진실로 그런 화두로서 그렇게 나의 분노 같은 분심, 대분심. 그거 근데 이기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정말 왜 그런가? 도대체 왜 그런가? 저 어렸을 때도 저 촉가, 제일 가까운 촉가. 그 촉가는 제 똑같은 이름, 미국 이름, 똑같은 이름. 우리 어머님이 남동생이 큰아들. 그 애가 저하고 굉장히 가깝고 형제도처럼 똑같은 이름, 거의 똑같은 생일. 매일 놀고 막 야구도 같이 하고 농구도 하고 막 싸우고 막 낚시도 하고 했는데 제일 가까운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집으로 가서 그날 저녁에 연락 와서 죽었다. 죽어버렸다. 교통사고 나서 그 애가 죽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좀 아직도 고마 때, 그 구원, 미국 그런 전통에서 구원 앞에, 구원까지 그냥 무릎 꿇어 가지고 기도합니다. 보니까 그 놈 바로 앞에 있었어요. 바로 여기.
작든 내가 맨날 막 싸운 놀고 피자 먹고 하는 사람인데 왜 너는 무슨 상황인가? 이 세상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대분심.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너 아직도 젊어. 아직도 시간 있어. 우리가 같이 할 일이 많다. 왜 가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서 어떤 이런 대분심, 무슨 일인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갖고 온 친척이나 돌아가신 일 우리가 들고 살아요. 왜 그런가? 왜 그 애가 가는가? 왜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이 세상 볼 적에, 우리 삶 볼 적에 그런 이것도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약간 존재적으로 짜증난 마음으로서 맡기고 더 이상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못하고 하는 마음이 대분심으로서 또 다른 표현도 할 수 있어요. 대분심. 부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부처님 저의 궁전에만 좀 살아 계셔가지고 어느 날 그냥 나가셔가지고 병 걸리신 분,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그 다음에 시체 봤을 때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거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 이런 길 갈 수밖에 없다.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궁전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안 되겠다. 한족하지만 맡겼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신 사는 방식 안 되겠다. 내가 또 다른 길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힘. 그 힘이 약 기가 막힌 마음 완전히 착 돼가지고 또 이상 진보하지 못하는 정신이 나는 누군가. 이 생사 문제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먹고 하는 마음 생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신심, 대분심,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대의심. 대신심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어요. 대분심도 많은 종교들이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신심하고 대분심 좀 보통 종교들이도 사용하지만 대의심. 그거 불교의 특징이다. 대의심. 사실은 불교는 의심 주는 게 아니라 불교를 믿든 안 믿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살 적에 할 수밖에 없이 우리가 이 변하고 있는 세상 볼 적에 의심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거 우리 간화선의 강조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으로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의심 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었던데 이렇게 막 앉으셔가지고 아픈 무릎, 막 불편한 허리, 옆분이 그 숨 쉬는 거 좀 들고 막 답답하거나 훨씬 더 재미있는 일이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바깥에 이런 자세 지키는 것보다도 재미있는 잠시적으로만 재미있는 일. 근데 이런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정전하시는 일이 어떤 의심? 삶 대한 의심, 이 세상 대한 의심, 태어남이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무언가 풀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들에서는 의심 나쁘다. 안 된다. 나도 어렸을 때 나의 의심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그런 죽은
촉가돼서 그거 안 되지. 왜 그런가? 무슨 이 놈을 사랑하는 절대제가 어떻게 이거 봐줄 수 있는가? 그 의심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가서 그런 일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했더니 지도자들이 저한테 오직 믿어라! 다시 대신 짐으로 보냈어요. 근데 불교에서만 그 의심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이 의심 들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는 그런 어려운 점 잘 사용하고 시키고 나의 마음 열어줄 수 있는 열쇠로서 될 수 있는지 불교 간화선에서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화두, 공안 들고 앉으면서 인간으로서 앉으면서 우리가 앉으면서 호흡하면서 잡생각 할 수밖에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일 뭐 할까? 뭐 지난주 내가 뭐 방학 때 애가 저기 다음에 뭐 할게? 뭐 다음 시험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뭐 다음 주 내가 뭐 왜 그 사람 나한테 그 말했어요? 내가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안에 뭐 왔다 갔다 똑같은 영화 우리가 똑같은 영화 보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운데 무언가 있습니다. 생각 항상 변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생각에 의지하면은 항상 생각 변할 때 그런 허물감 느껴요. 생각도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불교에서만 나는 나의 기본적인 의심이 세상 대해서, 나의 삶 대해서 난 며칠 때가 유럽 간다. 도착할 줄 몰라. 의심 바탕이에요. 우리 의심 바탕에 살아요. 근데 나쁘다고 좋다고 판단하는 거 떠나서 그 의심 잘 우리가 이 간화선 불교 통해서 잘 사용하면은 화두 받고 잘 사용하면은 내가 그 의심 열쇠 통해서 그 화두 열쇠 통해서 열어가지고 확절되고 깨달음으로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불교계 인간들이 모든 인간들이 파키스탄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뭐 특히 요새는 미국 사람들은 의심 대단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났다, 제일 잘 산다, 제일 뛰어나다, 제일 머리가 좋다 생각했지만은 이제 이런 바보 같은 상황 스스로 만들어냈다. 또 이 전념 다른 사람들한테 좀 전달해 주었어요. 우리 모든 조상들도 그런 점으로서도 시작했어요. 경호스님 보세요. 경호스님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정말 우리 한국 불교에서 대강사였어요. 26살, 7살 때까지 다 대장 팔만경 다 외우셨어요. 팔만 대장경 다 여기 이 반도체 안에 좀 보관되었었어요. 모두가 경호스님이 대단했어요. 누가 질문이나 부처님 뭐 어떤 날 어떤 말 좀 했느냐고 그냥 경호스님 컴퓨터 그 검색처럼 그냥 부처님이 그 말씀 부처님이 그 예위 어느 페이지 나오는지 어느 경전 무슨 그런 거 나오는지 어느 줄 나오는지 또 나오셨어요. 대단한 컴퓨터였어요, 경호스님. 다! 부처님이 모든 말씀 100% 알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은사스님을 제가 좀 친경해야 되겠다 했는데, 계룡산 동학사에서 좀 잠깐 저희 좀 나오셔가지고, 여기 한양까지 올라오시는 길 중에서 천안, 조그만 마을 천안 쪽에 좀 걸어가면서 시체도 많이 봤어요, 시체. 길거리, 밭에서도 시체 완전히 부었어요. 시체도 며칠 동안 누가 좀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냄새 그렇게 강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좀 굉장히 공포하면서 계속 저기 한양까지 가려고 했는데 조그만 현판 봤어요.
빨리 나가라. 저 위험. 콜레라, 콜레라 병, 콜레라 전염병 생겨서 위험하다. 그래서 탁 경호선이 충격 받았어요. 나 빨리 가야 되겠다. 나도 죽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병 걸리면 큰일 났다. 같은 생각.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다. 근데 나는 이 8만 대장경이 모든 말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알고 있는 내가 부처님이 그런 훌륭한 가르침 대자유를 생산 문제 없이 대자유를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거야? 아, 나는 부처님이 말만 믿었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부처님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공포 생긴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약간 분노, 자기 대해서 자기 공부 대한 그런 약간 분노, 이거 안 되겠다. 나 그냥 학자만이었어요. 말만 알았어요. 이거 나한테 아무 도움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학사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제자도 다 부르셔가지고 보냈어요. 여러분, 내가 부처님이 말만 가르쳐주는데 진정한 부처님이 마음을 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나의 말이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 되지 않겠습니다. 다 다른 스승 찾아라.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대분심, 대신심 경호스님이 경전 다, 부처님은 다 믿었어요. 대분심, 그 믿음 글자로서만 믿는 게 충분하지 않았다. 자기한테 그 글자로만 믿는 거 자기한테 자신감, 영적 자신감, 정신적 자신감 충분히 주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분심, 자기 대해서 자기 공부의 잘못된 강조하는 것 대해서 어떤 분심 생겨가지고 대의심, 이 생사 문제 무엇입니까? 그래서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우리 기본 공부의 방향이야. 우리 나침반처럼. 그래서 여러분 화두 들고 있습니다. 화두는 우리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 관계도 대해서, 건강 그런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만 가지 질문, 똑같은 질문이에요. 만 가지 모든 화두, 만 가지 모든 질문, 모든 의심, 그 똑같은 질문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존재하는 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삶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두나 그런 화두나 1700개의 화두를 통해서 떡볶이처럼 그런 모든 그런 의심 한 포인트로 식을 수 있도록 하는 떡볶이 역할하면서 화두 열심히 들고 공부하고 우리 모든 의심 한 점으로서 그런 할 수밖에 없이 들고 있는 그런 의심 다 한 포인트로 시켜가지고 어느 날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그거는 열려가지고 우리와 이 온 우주와 둘이 아닐 줄 깨달을 수 있도록 시키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시는 게 굉장히 다행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이렇게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공부와 올바른 도반길이 가운데 공부할 수 있는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정말. 그래서 한 번만 아니라 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찰나 화두 들고 걸을 때나 샤워할 때나 먹을 때나 앉을 때나 찰나 이 화두 들고 공부하면은 우리 마음 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확실해요.
확실해요. 돌 있잖아요. 돌. 돌. 돌 굉장히 딱딱하고 돌 통해서 다른 인간 죽일 수 있는 만큼 딱딱한 일이다. 물. 물이 아무것도 없는 모양, 색깔, 맛, 정체. 없어요, 물. 근데 이 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고, 떨어지고. 같은 점에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고, 떨어지면 구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맹목적인 가르침 아닙니다. 우리 화두선, 간화선,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그 한 방울, 한 점으로서 호흡하면서 계속 힘주시면서 억지로 말고 급하게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화두 들고 살면은 어느 날 할 수밖에 없이 이 구멍,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복이 많습니다. 이거 맹목적인 믿음과 180도 방향입니다. 또 다른 방향이에요. 정말 인간으로서 내가 나의 힘으로서 나의 마음 열어줄 수 있고 내가 와 모든 중생, 모든 불보살들과 둘이 아닐 줄 알게 돼가지고 모든 중생 제도해줄 수 있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 부처와 중생도 똑같은 본질이에요. 사실은 부처, 보살, 중생 똑같은 본질, 똑같은 실체. 부처의 마음과 중생 마음이 똑같은 실체, 똑같은 본질. 근데 습관 차이. 중생들이 자기 잡생각 따라하고 따라하고 헤매하고 헤매하고 이런 세상 그런 세상 슬픈 세상 우울적 세상 후회하는 세상 미우는 세상 분별심 만들어가지고 복수하는 행동 그 다음에 카르마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중생도 잡생각만 따라하는 습관 때문에 자기 본질 모르고 부처들은 자기 잡생각도 따라하지 않고 배고플 때 먹고 목 마를 때 마시고 고통받는 사람 나타나면은 베프고 그런 행동뿐이라 이런 생각 있든 없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뭐 똑같은 본질 잡생각만 그냥 잡지 않고 오로지 화두 털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어느 날 그거 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 간화선이 아주 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보기 많은 거 좀 핏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거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오게 돼서 여러분 제 미국 사투리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하십시오.